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사회고 지구가 엄청나게 팽창하는 사회입니다. 지구가 팽창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도 팽창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발전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지구는 팽창하고 인류,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은 이 지구도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주 속에 사는 우리도 지금 우주라니까. 이건 대칭이 안 맞아지는 겁니다. 지금 대칭이. 우주는 팽창하고 팽창하는데 지구도 우주 팽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도 받고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인간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생각의 질량은 멈추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사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내 DNA도 지금 우주 팽창 속에서 자라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아주 질 좋은 쪽을 지금 운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 DNA조차도 질 좋은 걸 찾고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질이 낮다면 이제 미칠 일이 생기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그렇게 바뀌고 좋아져가지고 뭐 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왜 여러분들이 안 죽고 싶느냐 하면 스승님한테 올 때는 지금 97%가 죽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죽고 싶은 사람 없지. 왜 안 죽고 싶느냐 하면 내가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안 죽고 싶냐. 생각의 질량이 팽창되고 있다. 생각의 질량이 더 우수해지고 있다. 이게 안 죽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 자연의 이 우주가 팽창 속에 있으면서 내 생각의 질량이 같이 팽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이 압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압사. 죽고 싶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지만 생각은 질량은 좋아져야 되는 거라. 그럼 생각의 질량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삶의 인생이 좋아지게 되고 있다라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노동자만 20, 30년 하다가 일거리가 지금 잘못돼갖고 우리가 일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할 일은 대한민국에서 그습니다. 앞으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운용되던 게 지금 더 바뀐다 이 말이죠. 응? 노동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이게 대한민국은 그럴 때가 지났어요. 그럼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싶은 내가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잘 환경이 좋은 데서 그러고 싶죠?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는 건가? 아니에요. 연구예요. 초점을 이제 가져가야죠. 연구하면서 사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연구를 어떻게 알았느냐면 쇠를 깎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막 특허를 내는 이게 연구인 줄 알았어요. 그건 국제사회의 기술자들의 연구입니다. 기술자.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홍이 인간들은 기술자냐? 아니에요. 기술자가 아니고 사회를 운용할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운용할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갖고 연구하냐? 아니거든요. 이 사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이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찻집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찻집은 다 연구소입니다. 과제를 뭐를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생만 되면요 찻집에 가라 하면 최고 좋아해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논할 거를 바르게 놔가지고 간다면 좋아 죽습니다 이게. 근데 요 테이블 위에 우리가 이 지금 논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할 거리가 없으니까는 무엇을 논할 거리로 가져와 테이블에 오느냐 하면 연구를 하느냐 하면 네 엄마 알게 하고 왔나? 아빠는 아나? 아빠는 네 내가 잘 속이잖아. 아빠는 내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 이게 이거 연구합니다 이제. 저녁에 그럼 무슨 핑계를 댈래? 아 이런 핑계 대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연구해요. 그러니까 연구거리가 없으니까 저거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처해지 갖고 있는 걸 가져와 연구하고 있어요. 네 저 전에 사귄 오빠가 나 잘해주더나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새 우리 반 아들이 막 왕따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면 못 살겠다. 요 그러면 어떻게 피해갈까 이런 연구를 해요. 연구할 과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연구할 과제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만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모였다. 주부들이 모였으면 우리가 가정의 문제점들은 없는가를 연구하고 이 문제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갖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장의 노동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만 쇠가 빠지게 하고 나중에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노 이런 거를 앉아서 연구도 좀 해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적인 일인가 지금 오늘날 사회로부터 내가 받고 있는 게 호봉수가 얼만데 이걸 돈을 다 받고 있는데 요렇게 일만 하는 것이 이걸 갖고 그 질량을 채울 수 있는 건가? 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노력도 안 하는데 더 좋은 세상이 온다? 우리 이제 기업인들은 이래 모여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고 무슨 조직이 다 만들어지고 모일 수 있게끔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은 이게 가가지고 몇 분은 이렇게 보니까 아 뜻이 좀 맞아.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악수도 하고 맹함도 주고받고 이걸 막 한 20, 30년 했잖아요. 맹함 주고받은 지가. 그러면 성격이 비슷한 분들이 조금 이래 모여서 항상 이래 만나면 우리가 지금 처해지는 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걸 회의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 답이 나와요. 요번에 너 융자 얼마 받았노? 와 그거 해가지고 내가 뭐 어제 좀 쓰기는 했는데 이제 요 갚을라까지 뒤지겄다 야 이런 거 하고 어디가 돈 빼몰려 중소기업청에다가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오는가 이런 거나 연구하고 찾아빠졌으니까 발전하기는 그냥 도둑놈 심보만 넣는 거죠 이게 중소기업에 돈 대주는 게 백성들 세금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빼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우리 국민만 하고 앉았다면 저 어려운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이 사회의 사장이고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갈 때지 너희들이 이게 요만한 골프총, 요만한 골프도 공도 쪼매놔두면 이걸 저 멀리까지 막 시절에 보내가지고 구멍에 누가 많이 들어가나 보고 그리고 나올 때는 다 좋은 차 타고 나와가지고 저쪽이 뭐가 요새는 낙지가 두룩 말아갖고 그냥 먹으면 뭐 정력에 좋대나 아이 지랄병하고 앉았다 참말로 아 이런데 이 회사가 안 망한다고 잘한다 참말로 안 망하려고 해야 안 망하지 망하려고 두는데 어떻게 안 망하노
우리 회사 직원들은 우리가 지금 바르게 대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수준이 낮은지 조금 높게 할 방법은 없는지 회사원들이 우리 가족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알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 회사원은 전부 다 내 가족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질량이 떨어지는데 이 사회는 지금 질량이 높을 때 같이 못 살아요. 헤어져야지.